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석 프로모션 영상 진행을 맡은 김풍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만화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포 스릴러 장르의 만화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네. 늦은 밤 혼자 보면 더 재밌는, 무섭지만 자꾸 찾게 되는, 매력이 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스릴러 만화 특집, 인간의 질투, 분노, 욕망과 도깨비를 소재로 한 현창호 작가의 화화, 폭풍으로 고립된 삶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서정호 작가의 가오도 지금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들 개인 소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웹툰에서 가오도를 연재 중인 작가 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창호입니다. 신작 웹툰 화화라는 작품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화화, 야. 작품 소개를 좀 살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오도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입니다. 섬이라는 어떤 이제 좀 약간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예, 거기서 벌어진 미스터리 스릴러. 웹툰 화화는 어떠한 도깨비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라딘 지니의 그 램프 요정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소원을 들어주죠. 제 작품에서도 한 도깨비가 나오는데 그 도깨비가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미스터리랑 스릴러가 내 에피소드 나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약간 무섭게 진행됩니다. 지니는 사실 그냥 막 퍼주는데 도깨비는 일단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네요. 아주 되게 중요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작품 명대사 소개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작가님께서 직접 읊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가오도의 서정호 작가님. 장마철이 되면 폭풍으로 고립되는 섬 가오도에서 아빠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일단은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인간의 욕망이 자신을 파괴할 만큼 극에 달했을 때 도깨비 화화는 모습을 드러내고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가지고 갈 무언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딱 들어도, 만약에 도깨비가 이제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고리대 금옥을 하지 않았을까. 자, 두 분께서는 공포 스릴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르적으로. 일단 공포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아니면 극한의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감정들과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인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 스릴러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작품을 이제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이제 있는 작품인데,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한테 있다고는 너무 끔찍하겠는데, 하지만 궁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신다. 자, 랜덤 질문지고요. 첫 번째 질문. 작품을 작업하실 때 소재, 키워드, 영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만화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유튜브를 작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현재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의 동향이 유튜브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착안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항상 작업할 때 이게 사극을 틀어놓고. 사극이요? 네네. 그 이번 작품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 건데 재밌지 하다가 도깨비란 아이디어도 떠올라서 지금 작품을 만드는데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약간 좀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얻으셨군요.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작품을 만들면서 고민하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게 또 사실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잘 맞추는 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제가 작품 만들 때 좀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름의 딱 그 우선순위가 세 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재미. 예, 네.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쓰는
이야기에 대한 작화나 연출에 대한 톤앤 매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톤앤 매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를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작품에도 어떤 화두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어떤 삶의 가치나 혼자서 살기 힘든 상황들을 그려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뭐 이런 가족적인 애 같은 것들을 좀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 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일수록 사실상 어떤 서로 도와야 되고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니까 본인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작품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독자들이 편하게 유령의 집에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 유령의 집에 놀러 간다. 사실 막상 들어가면은 열받아. 내가 열받고 무섭고 놀라요. 아 근데 그런데도 가고 싶어. 알면서도 가고 싶고 아 되게 빅 이벤트거든요. 제 작품은 거의 모든 욕망을 다 그릴 생각입니다. 뭐 질투나 소유욕이나 그거와 관련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반전을 보는 게 아무래도 손꼽아 독자님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괴물들을 다 만날 수 있다. 괴물의 집.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전 너무 재밌던 거 있었어. 뭔데요? 공포 스릴러 치고도 좀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만화가. 근데 저는 보통 작업을 집에서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막 끔찍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불씨에 막 탁 들어오면은 재빨리 이렇게 끄면서 불건전한 작업을 내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죄책감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그게 좀 항상 집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공포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좀 그러네요. 나중에 볼 수 있고 작가님께서는요?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쓰는 작가인데 이제 일이 끝나고 소파에 앉아서 한 밤에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할 때쯤에는 이게 이제 일의 연장선으로 근데 또 사실 큰 도움도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작품도 정말 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런 밤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작게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되게 소소할 수 있는 에피소드일 수 있겠지만 행복할 때 행복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작품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언제부터라고 할 거 없이 계속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갔는데 봉천동 거기 가서 느낀 게 여기가 완전 후라이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지역 자체가 막 사람들도 이렇게 되게 에너지가 좀 넘치시고 좀 불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마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욕망들? 제목 자체도 그래서 불이 된다는 뜻의 화화거든요. 그래서 화화가 된군요. 네네네. 가슴 속에 있는 이제 불꽃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낮에는 너무 이쁘고 좋고 힐링이 되는데 밤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되게 이중적이다, 이 구조가. 낮에는 그렇게 나를 힐링시켜주는데 밤에는 이 자연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되게 양면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자연에서 오는 그런 본능적인 무서움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구상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감을 얻으셔서 작업에 대한 어떤 기계가 되셨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약간 좀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그냥 그 슬럼프 극복 방법이 따로 있진 않고요.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하는데 그러고도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다리를 보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슥 다가와서 스쳐 지나가요. 쓰다듬으라 이거죠. 그럴 때 고양이랑 막 쥐돌이 놀아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비우고 있으면 또 풀려요. 약간 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고민도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슬럼프 극복은 고양이다. 저는 슬럼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에 고갈된 상태일 때의 슬럼프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체화시키지 못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하는 방법이 다르고 개인마다 그거는 가져가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소강 상태라면 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해보고 어떤 메시지를 화두를 던질지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작가라는 게 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저 혼자 뭔가 동아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공식 같은 거에 좀 의존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걸 머릿속에서 로직으로 딱 해서 이 로직은 틀릴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를 믿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주인공이 이제 복수를 하면서 좀 스스로 괴물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이 회복될 수 없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번 화에서 자기가 다시 인간의 회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주인공의 그런 연출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그리면서 뭐 이런 장면을 되게 오랫동안 그려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괴물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렇죠. 자기가 죄를 졌어도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도깨비 화화가 나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그 사람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그 대가를 화화가 씩 웃으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아요.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죠. 그 순간이 이제 저는 결국에 이 사람도 고통스럽겠구나. 아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자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주인공을 나락으로 빠뜨린다 라는 거는 이제 얘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미워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얘를 어떻게든 나는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미 모든 장치를 해놨어. 이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너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능함을 거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두 분 다 이 창작 초기 단계 지원 사업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랫동안 작가가 꿈이었었는데 혼자서 계속 단편만 그리느라 데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데뷔를 굉장히 지금도 늦게 한 편인데 하던 일을 하면은 작가란 걸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을 그만두고 한 1년 정도를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 창작 지원 단계 사업을 만나게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제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데뷔를 하거나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뷔를 못하는 작가님도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계속 도전하고 그런 수많은 작가님들한테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가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창작 초기 단계 지원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걸 보고서 사실 전작이 2017년도에 연재를 했으니까 꽤나 큰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사실 이 웹툰 작업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좀 신작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서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상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네요. 너무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작 초기 단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작가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창작 초기 지원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으로도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선정 지원되고서 받게 되는 그 금액이 작가님들이 자료 조사를 하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금액을 토대로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져서 초기 단계 그 기획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감을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늘어지지 않고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옆에서 어쨌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매니저가 생긴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창작 초기 단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그것의 장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부천 만화 이제 축제가 202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작품 피칭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쟁쟁한 작가님들 사이에서 피칭을 하느라고 좀 긴장도 됐었는데 그런 기회도 이제 피칭쇼를 할 수 있으니까 얻게 되는 거라서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그런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물질적인 도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제작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선제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웹툰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취재를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서 물질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서 도와줘서 취재도 갈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나 아니면은 자료, 창고 자료, 문헌들도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취재를 간다라는 게 가서 제대로 이거를 건져올 수 있는가? 에 대한 건 사실상 이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옆에서 누군가가 지원을 준다면은 사실 너무너무 좋죠. 좋은 어떤 이런 기회를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네요. 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작 나마스테 웹툰을 보셨던 독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제가 매운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잔혹하지만 또 드라마가 살아있는 이번 작품 화화 스릴러의 세계로 한번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연재하는 작업인 만큼 부처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의 집을 들린다 생각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간단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족들에게 한마디 되나요?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이한 아빠 이거 나왔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포 스릴러 라는 장르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봤는데요. 아, 정말 뭐 공포 스릴러를 만드는 작가님들에 대한 궁금증. 아, 이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 두 분 계속 작품 활동하시는 거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